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제 스쿠터 패스 영상이 되겠습니다. 벌써 17번째 시즌이 될것 같고요. 이번 스쿠터 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서버 1.5주년을 기념해서 날짜 앞당기면서 무려 20일간 가챠가 진행이 됩니다. 자, 원래 같으면 이제 월말에 이제 나오는 거와 다르게 이번 스쿠터 패스 같은 경우에는 자정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마 1.5주년을 맞아서 일부러 그렇게 설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볼 것 같네요, 저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스쿼스타 패스 17번째 시즌에 나오는 UR 카드 2장, SR 카드 2장 설명해 드리고, 50연 이번에도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한번 가챠 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챠는 17차 스쿼스타 패스가 되겠고요. 일단은 UR로는 하나요, 아이, 이렇게 두 장이 나왔고요. SR로는 요시코, 그리고 세츠나 이렇게 두 장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SR부터 늘 그랬듯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SR은 미라클 웨이브 요시코가 되겠습니다. 스마일 속성의 SP 타입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자, 의상은 이렇습니다. 이게 원래 뒤에는 이름이 막 박혀 있는데 가려져 있네요. 이렇게 뭐 옆으로 봐야 좀 보일 정도예요. 좀 그게 좀 아쉽네요. 네, 이렇게 요시코 되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세츠나입니다. 이제 니지히로 패션스 세츠나 쿨 속성 볼티지 타입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사실 이것만 봐서는 나 세츠나 순간적으로 아닌 줄 알았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워낙에 비슷한 스타일이 많다 보니까. 의상은 이렇고요. 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S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두 장이 나오게 되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UR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요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노세트 힐링 코이즈미 하나요가 되었고요. 내추럴 속성 가다 타입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추럴 서포터로는 이번에 이제 네 번째 카드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각성된 상태는 자, 이렇게 되어있고요. 자, 각성을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의상 한번 봐볼게요, 일단. 의상이 이거 하나마루랑 약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스타일이. 의상이 하나마루랑 많이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하나마루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네, 일단 스펙 한번 보겠습니다. 어필 8160, 스태미나 14688, 테크닉 9792점이 되고요. 특기는 이제 자기 스태미나의 40%만큼의 체력을 회복. 그러니까 대충 계산하면 약 5800 정도? 5800 정도가 되겠네요. 일단 개성은 이제 같은 작전 멤버의 기본 어필 5% 증가. 가드 타입인데 이제 특이하게 이번에는 동작전 어필이 들어가네요. 드라이브 스킬은 작전 변경할 경우 최소 5회만 100% 확률로 한 노트 동안의 데미지가 30%가 경감합니다. 한 노트 동안이니까 좀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나올지는. 자, 일단은 스태미너에 많이 집중이 된것 같아요. 이제 스태미너에 많이 집중이다 보니까 딜 자체는 이제 뭐 좋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대표적인 이제 내추럴 의존도가 높은 곡이라면 원기전개 데이데이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픽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긴 하고요. 이제 이거 비슷한 카드로는 이제
하나마루가 있죠. 1차 패스 하나마루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실드 특기이다 보니까, 이제 회복 능력이 있는 이제 하나요가 어느 정도 안정도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딜량은 살짝 낮아요. 하나요가 이제 하나마루에 비해서 약간 1000점 정도가 약간 낮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지만, 이제 동작전으로 이게 커버가 되기 때문에, 하나마루 대용으로 이제 만약에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노세팅 힐링 하나였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아이입니다. 루메틱 로즈 미야시타 아이가 되었고요. 스마일 속성 SK 타입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일단 각성전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고요. 자, 이제 각성을 하게 되면 이제 약간 예전 귀족 스타일 이런 느낌이 나요. 자, 의상 한번 보겠습니다. 오. 오. 이거 누가 봐도 근대 귀족인데? 근대 아니 중세 귀족인데, 이거? 자, 일단 스펙 한번 보겠습니다. 어필이 12529, 스태미나 5140, 테크닉 14456점이 되겠습니다. SK 타입인데, 생각보다 어필이 높습니다. 굉장히. 자, 일단 특기는, 자, 다트노트 동안에 같은 작전 멤버의 크리티컬 확률이 20%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성은 같은 속성 멤버의 기본 어필 5.2% 증가. 라이브 스킬은 크리티컬 시 최소 10회 동안 100% 확률로 자기 테크닉의 15%만큼의 볼티지를 획득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볼티지 타입이 아닌데도 어필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존의 볼티지 패스 카드라고 하면 이제 호노카, 시오리코 이렇게 두장 있었죠. 1차 호노카, 1차 시오리코 이렇게 두 장이 있었는데, 이거 두 개보다 어필력이 더 높습니다. 이제 개성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제 더 높은, 좀 특이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SK 타입 치고는 크리티컬 강화 효과이기 때문에 상급 플러스 같은 난이도에서는 최고의 효력을 낼 수도 있고요. 뭐그 외에더라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5만 점 맥댐이라고 하죠. 5만 점을 충분히 낼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어필을 받는 이제 시오리코, 학년 어필을 받는 호노카 이렇게 두 개가 호환이 되고요. 아니면 이제 요우 같은 힐러 카드랑 이제 붙여서 사용하셔도 좋은데, 기존에 볼티지 타입이 두 개나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좀 그래서 상황에 맞게 여러분께서 이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오리코나 요우가 있으니까요. 이거 만약에 뽑게 되면 아이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덱을 굴려도 되고요. 만약 그게 아니면 호노카 요 아이 이렇게 돌려도 되고요. 뭐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돌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로베티 로즈 아이까지 알아보면서 자, 4장의 신카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가챠 확률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늘 그랬듯이 픽업 UR, 픽업 SR은 이제 고정적으로 0.5%, 1% 이렇게 각각 부여가 되어 있고요. 이제 기존의 패스 UR, 36종의 패스 UR 같은 경우는 0.03%씩 해가지고 1.08%. 그러니까 이번 패스 같은 경우에는 2.08%가 이제 패스 확률이 되고요. 나머지 2.92%가 통상 확률이 되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가챠는 50연을 줄일 거고요. 목표는 픽업 한 장, 아니면 SR 두 장을 뭐든 먹는 걸로 가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처음은 금봉이네요. 금봉이고, 3SR. 첫 장은 시오리코. 별이의 빛이죠. 두 번째 장이, 오, 이번 거 픽업. 요시코 좋습니다. 일단 픽업 하나 먹었고요.
자, 두 번째는, 네, 린이네요. 린, 좋습니다. 일단은, 시작은 나쁘지 않아요. 세 장. 그리고 일단은 픽업 한 장. 그 중에. 좋습니다. 자, 무봉. 무봉 나왔어요. 자, 5번에 무봉. 그 다음에 SR 한 장. 네, 보겠습니다. SR은, 네, 카린. 자, 아이 나왔죠? 크면은, 설마? 네, 쿼터리 통상 카드네요. 네, 좋습니다. 자, 스킵할게요. 난 나쁘지 않네요, 신규카드. 일단 통사카드 일단 나와줬습니다. 자, 30연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봉. SR 한 장이에요. 5분에요. SR은 LE. 깔끔하네요. 아, 근데 여기서 UR 한 장 정도는 더 떠줘야 되거든요. 지금 너무 안 뜨는데. 잠깐만. 자, 카난입니다. 잠깐만, 이거 이상한데. 아, 왜 이럴까요, 갑자기? 자, 마지막입니다. 25시변. 하, 투신 같다. 야, 이거 저번 달보다 너무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자, 일단 가겠습니다. 뭐, 픽업이 뜰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서 나오면, 하이쿠, 저. 와, 진짜 안 떠요, 여기. 자, 우미. 차라리, 픽업이라도 안 뜨나? 그럼 안 뜨네요. 네, 아이유미입니다. 정리할 게 있나 싶지만 그래도 해야겠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차 결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0연 중에서 UR 한 장, 그리고 픽업 한 장 이렇게 떴습니다. UR로는 이제 통상 카드인 이제 코토리가 나왔고요. 이제 SR은 비오카드 이제 요시코 이렇게 두 장만 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50연에 돌린 것 중에서는 가장 이제 결과물이 안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제가 지른 양이 그렇게 많진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다 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두 장이 나왔다는 걸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요.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요. 이제 리아이가 이번에 신카드로 나왔습니다. 아이 같은 경우에는 딜러지만 SK타입을 가지고 있는 이제 좀 특이한 카드고, 하나요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가차 훈련으로는 두 번째로 출연한 내추럴 서포터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이제 뽑으실 분들은 이제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정보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께서 고민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성비 위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도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성비 면으로는 이렇게 넘기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근데 아, 너무 안 떴다, 진짜. 솔직히 저번 달에도 픽업만 SR 두 장이 떠가지고 이번에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패스는 먹는 게 실패를 했습니다. 또 모으도록 해야 되고요. 아마 다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모았던 무료 가챠 아까 살짝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110 15장이 있습니다. 150전도 있고 뭐 10연 티켓도 있기 때문에 그거랑 합쳐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